시편 46편인데 본문이요. 성경 펴셔야 돼요. 오늘은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다 펴셔서 1절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피난처와 힘. 자, 피난처는 뭐죠? 숨는 곳, 안전한 곳, 그리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곳, 굉장히 높은 곳, 그리고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곳, 이런 곳이죠. 그렇다면 힘은 뭡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고 뭔가 이렇게 생산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한대.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 이겨서 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환난. 그 환난이란 게 뭔가? 바퀴벌레 보기도 바퀴벌레를 보고서도 막 놀래요. 그리고 쥐 한 마리 보면은 막 까무러칩니다. 그런 환난이 아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혼란인 게 어떤 것인가?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땅이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들면은 뭐 5kg, 10kg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땅이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다 가운데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진이 나게 되면 땅이 갈라지게 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막 이렇게 대륙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환란은 어떤 거냐?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바닷물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똑같은 해수면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솟아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뛰어놀아서 막 이렇게 파도가 크게 치더니 산이 흔들린다. 그러니까는 바다는 항상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지 육지까지 올라오지 않죠. 평상시에는. 근데 큰 파도가 칠 때, 예를 들면 쓰나미가 해일이 몰려올 때는 이게 바다가 경계를 침범해요. 그래가지고는 막 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뭐냐? 산에까지라도 물이 올라가죠. 이거는 이제 쓰나미라든지 해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 중에 피난처. 그러니까 시시한 피난처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큰 환난 중에 피난처. 그리고 이러한 큰 환난을 막아내는 힘. 그런 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역사적인 사실로 설명해봐라 할 때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거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사건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는데 그때 이제 쭉 정복하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항복을 쉽게 안 했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산내레방이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복을 하라. 살 길이 없다.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온갖 난리를 다 부렸지만 결국에는 다 항복했다. 너희들 항복하라. 자, 이런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 그럴 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난관이나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근심 없고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이 진짜 신자의 증표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그 도움이 안 되거나 우리의 힘이 안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첫째 우상이죠.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바알신을 섬기거나 다곤신을 섬기거나 뭐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걸로 표현하면 굉장히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갖고 싶으면 돈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 내가 자식을 갖고 싶으면 자식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 내가 풍요로운 걸 갖고 싶으면 풍요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눈에 보일수록 구체적이고 자극적일수록 매력이 있는 거지, 우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눈에 콱 띄는 겁니다. 눈에 콱 띄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전 내내 몇 시간 동안 450명이 고함을 질렀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안 내려왔다고? 그러고는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가 자해를 해서, 자해를 하면 피를 흘리잖아. 피를 흘리게 되면 굉장히 막 광분하고 막 흥분이 극도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식이거든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니까, 불을 주세요 하니까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없다는 얘기죠. 바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산과 그런 그 풍요로움을 갖고 싶으니까 바알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막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헛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민족입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사는 해양민족인데 이 해양민족이 힘을 얻게 되면 육지로 올라와요. 마치 일본이 예? 반도를 굉장히 그리워하잖아요. 대륙을. 그러듯이.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성공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이렇게 해변가에 이제 그 정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게 다곤신이야. 다곤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물고기 반, 사람 반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해양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고기 형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니까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전리품 중에 전리품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어. 자기 다곤 신전에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막 이제 승전 축제를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곤신이 엎어졌더라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그죠? 그 다곤신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때까지도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다곤신이 왜 엎어졌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 다곤신을 자기들이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자기도 몰라서.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났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모가지도 딱 떨어지고 손과 발이 다 부러졌더라고. 그때서야 눈치를 챘죠. 야, 다곤보다 더 센 게 있는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게 잘못됐다 해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안 되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굳이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 예. 이런 사람들도 피난처나 도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대로 살아가는데 내 힘대로 살아가도 안 되면 뭐냐. 그냥 거기서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을 한강에 빠뜨리잖아. 그러면은 아 지금 내가 수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는 묵상하다 죽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면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긴급 구조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막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입 조용히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의 그 이성적인 어떤 걸로 인해가지고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내가 무신론이라 해가지고 내 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람이 못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요동하지 않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피난처다.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 과연 이 피난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그러면은 그 피난처의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저 조선시대 때 수도가 이제 한양이잖아요. 이제 서울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 그 한양을 보면은 앞에는 한강이 있고 뒤에는 북한산이 있고 이렇게 다 저기 서대문, 저쪽 동대문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보살피고 있어요. 그죠? 보호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을 쌓아가지고 도읍지로 정하기에 적당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북한산성이 그 배후의 성이고 남한산성이 앞에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을 보호하는. 그랬을 때 그 북한산성의 그 주소지가 어딥니까? 고양시로 되어 있죠. 아마 이쪽으로는. 네, 저쪽으로는 서울인지 모르겠는데 이 산성 구파발로 들어가는 이 북한산은
그 가보면은 여기가 주소를 정할 때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나오죠? 고양 시민이 그 우리산인지 몰랐습니까? 서울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심술 좀 부리면은 공원세를 받아가지고 고양시에서 가져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라 했으면은 번지수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영이신데, 하늘에 계시다 하는데. 그럼 하늘이 피난처냐? 그 우리가 날개를 달고 비행기 타고 거기 올라가야 돼, 피난처가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이 있답니다,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4절에 설명하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나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기 성이 있는데, 말하자면 고양시 그럴 때는 고양시는 신도시다. 그리고 뭐 꽃과 호수의 도시다. 그래서 뉴타운이다. 그래요. 새로운 마을이다. 새로운 동네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은 표현되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가. 거기 보니까 시나가 흐른다 했어. 시내라고 하는 얘기는 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강. 자,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앞에서 땅이 바다로 가고 바다가 육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뒤죽박죽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강은 뭐하고 대비되는 말인가 하면 바다하고 대비되는 말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불능의 그 영역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지만은 바다가 갑이고요. 을이에요. 바다가 좀 심술을 부려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다 죽어. 예? 그러니까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잔합니다, 바다에 비해서.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서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강이 있으면 범람이 있고, 범람이 있으면 옥토가 있고, 옥토가 있으면 사람 농사를 지고, 농사를 지면 이제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면 거기에 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은 강을 끼고 쓰겠죠. 아멘?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명을 보면요. 예를 들면 한강 그러면은 삼국시대부터 여기가 우리 한반도의 핵심 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을 끼고 모든 것이 번창하게 돼 있고, 강을 끼고 거기에 나라가 쓰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을 지을 때 강이 있는 곳에 지어가지고 번영과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통치하는 영역을 두실 것이다. 아멘. 자, 그랬으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이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이 피난처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냐, 피난처가 되느냐? 자,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에어컨 한번 좀 끄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피난처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이 피난처예요. 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흐르면서 거기에 열매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성이 왜 그렇게 견고하고 피난처가 되느냐라고 설명할 때 핵심적인 설명은 뭐냐면, 성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바다가 아니라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더라도 적을 물리치면서 이 성이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성의 견고함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대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 여리고성은 거의 절벽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하기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 중에서 보면은 그 축성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견고한 성이 고구려 성이잖아요. 고구려가 돌을 가지고, 투박한 돌이지만은 그 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 이 돌 하나를 빼도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고구려성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누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접근하기 불가능하고 전투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성의
그 건축 구조적으로 견고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백제가 성을 할 때는 한강을 끼고 지금 말하는 풍납동에다가 그 성을 백제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돌을 구할 수 없지, 그죠? 그러면 이제 흙을 가지고 이제 그 성을 쌓는데 흙을 가지고 성을 쌓으면 자기 힘도 못 견디고 무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벽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벽돌 그 하나 하나를 진흙을 결합시켜서 결합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 섞으면 이게 견고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을 하나 쌓고 하나 쌓고 판축 기법이라고 그래서 작은 거를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은 그 하중을 받아내요. 그런데 흙덩어리 하나가 쌓아놓으면 그냥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게 견디는 거예요. 높은 성이에요. 근데 워낙에 지금 한강이 막 퇴적물이 많아가지고 그러지 그게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이에요, 나름대로. 그리고 한강이 범람하더라도 물이 들어 물이 나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 근데 그게 성 자체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나중에 그 고구려의 힘에 의해서 밀려나잖아요. 물리적으로 물려나는 거예요. 성 자체가 부실한 건 아닌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의 경감이라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썼지, 그 다음에 집안은 어떠하지, 그리고 또 그 건축적으로는 얼마나 견고하지, 뭐 전술적으로는 얼마나 요긴한 성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의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를 보통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 계신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안다 그거죠. 그게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중에서 제일 꼬리. 해가 뜰 때 제일 앞에 고개가 새벽이야. 그러니까 요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포기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주저앉았을 때 그때 인간의 활동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활동하는 나오시는 시간이 새벽이야. 우리가 못한다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새벽에 나타내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면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보면 여기 서울을 보면 임진왜란 때 같으면은 북한산을 배후라든지 남한산성 배후로 해가지고 싸웠어야 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서울 비워놓고 도망갔잖아, 선조가. 그냥 신속하게 신우주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압록강에다 발 담그고 넘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순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역전돼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성의 주인이 그냥 도망쳤잖아, 놔두고. 예? 병자호란 때는 거꾸로 했죠. 예,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니까는 서울 비워두고 남한산성 가서 숨었는데 얼마나 견딥니까? 나와가지고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임재를 나타내야 되고 위엄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견고한 성이 되려면은.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신다고 할 때는 새벽에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계신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건을 수습하시는데 그때 수습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그러니까 문나라가 떠들어. 그러니까는 열방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막 그 침략할 때 그 요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비행기도 오고 탱크도 오고 막 다 오겠죠. 그죠? 전쟁 막 총소리 나고. 그랬는데 왕국이 흔들렸어. 드디어 이제 이 성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자, 이게 소리를 낸다는 얘기 뭐죠? 천둥소리예요. 천둥소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들은 소리 중에서 제일 큰 소리가 뭐예요? 총소리, 대포소리. 그거보다 큰 게 천둥소리. 천둥이 뭐 한 5초, 10초만 우르릉쾅 하고 가도 막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냥 막 그 하면은 이게 소음 측정이 안 되는 소음이에요. 이게 소리예요. 압도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가. 그런데 큰 소리가 나버리면요 작은 소리 다 묻힙니다. 고양이 소리가 뭐죠? 고양이 소리가 야옹하잖아. 그런데 호랑이 소리는 뭐예요? 한번 흉내내봐요. 호랑이 소리 어떻게 하는가.
성가대는 찬양만 잘 들었더니 호랑이 소리도 잘 나네요. 다시 한번 해봐요. 가짜 호랑이에요, 가짜 호랑이. 호랑이가 한번 막 이렇게 그 울면은, 소리를 내면은, 멧돼지도 그냥 가만 서 있대죠. 예? 그럼 멧돼지가요, 얼마나 힘이 세고 공격적입니까? 막 다니는데 사람도 해치고 농작물도 해치고 다 해치잖아. 근데 호랑이 소리 내면은, 그래서 그 멧돼지 그 퇴치하는 법 중에 호랑이 녹음해가지고, 소리 녹음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멧돼지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한대. 고양이 앞에 지라고.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른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소리가 천둥 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천둥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한번 나면 그냥 조용해지고 땅이 녹았다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들 보내잖아요. 천사들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다 쳤잖아, 아수르 군대를. 그러니까 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됐다. 땅이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니까. 순식간에 개입이지만은 그 엄청난 혼란이 하루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목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 그랬을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아멘?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죠? 앞에서 말한 대로 도움도 안 되는 우상 숭배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해서 하나님 함께 안 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별하는 순간이에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그 성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 것인가,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그 형식과 우리의 그 하나의 전통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교회가 붙었다고 교인은 아니죠. 교회를 나왔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참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할 줄 알고, 이것이 예배잖아요. 살아왔으면 죽어나가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죽어왔으면 살아서 나가는 게 예배고, 인간의 육신이 살아서 왔으면 인간의 육신이 죽어나가는 게 예배고, 우리 영이 죽었으면 영이 살아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그런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섞어서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성이에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말씀하시면, 예, 우리가 미움 대신에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귀하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도록 내가 전도하는데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뿌리치고 거룩한 삶으로 가겠습니다. 말이 거룩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법이라 한다면 내가 일손을 멈추고 주일은 나와서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우리 국가법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에요.
해가 떴다는 얘기는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생겼으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친교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뛰어나신 분이다.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줄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그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하고 굉장히 기쁨을 얻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해가 뜨고 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것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가 전기불 켜잖아요, 밤에. 그러면 전기불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게 고맙잖아요.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보면 기뻐하시고, 왜냐면 하나님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새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가을에 단풍이 질라고요, 지금. 단풍이 들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올해도 가을이 됐네. 얘네들이 단풍을 이렇게 내는 거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의 최상품은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께 이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 그 중에 사람 중에 사람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터인데, 교회가 뭔가 회, 성도들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기쁨이 되는, 새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달이 떠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꽃이 피어도 기뻐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나와서 찬송하는데 그것도 그냥 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려고 그러면 교회에 오기를 사모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손을 놓지 말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예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고 성도들을 보지만 성도들의 애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한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가?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내적인 그런 만남의 장소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 마음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그럴 겁니다. 와, 예단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했다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랬어요.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셨어, 안 오셨어? 아직 안 오셨잖아.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세요? 안 하잖아, 원래대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보혜사 성령 보냈잖아. 성령을 보내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성령을 보혜사라 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는 말인데, 뭘 돕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시는 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와 계셔서 내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곳에 강이 흐르고 그곳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고 번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 안에 거해서 자, 적들이 물러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적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내년이나 10년 후에나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말씀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봐라.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고 적들이 다 물러갔다. 다 지금 쓰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자, 여기 보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얻었잖아요. 전리품을. 그러면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념이 되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라는 것은. 획득한 거니까요. 전쟁에서 적들로부터.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거든요. 뭐냐면은 활을 꺾어. 그럼 활 쓴다는 얘기예요? 못 쓴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활을 못 쓴다는 얘기죠. 창을 끊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창이 뭐예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레를 불살라서. 수레라고 하는 것은 전차 부대입니다. 전쟁에 중무장하는 병기인데 이것을 불살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다시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특한 의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거두게 되면 적들로부터 얻은 것이 우리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전쟁을 또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이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목소리를 한번 발하셔가지고 천사들 내보내니까 하룻밤 사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적들이 쓰던 거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거두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창과 칼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셔가지고 성중에 계시니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 발하시면 또 다른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무기는 필요 없다 거행하는 거죠. 자, 이건 뭐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번영이 도래했다. 앞으로 장래, 종말에.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시는 전쟁할 일이 없게 되고 다시는 싸울 일이 없게 되고 다시는 혼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세계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함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가.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데 문나라 여러 열방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세계 중에서 높임이다. 세계 1등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높임받는다. 이게 뭡니까?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건지신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일어나서 알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사건이 드러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평화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완전한 안식과 번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시안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금메달이 수십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선수들 이름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금메달 뭐 10개, 뭐 20개 내외니까 비교적 압니다. 근데 지금 잘 몰라요, 많아서. 근데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가 최초로 금메달 딴 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 그거는 일장기 달고 땄잖아요. 성가대 잘한다 했더니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오답.
70몇 년대 몬트리올인가 거기서 레슬링 해가지고 따지 않았어요? 어디, 레슬링에서 땄죠? 양정모 선수인가요? 그때? 그게 그 우리 금메당 처음 딴 거 아니에요? 틀리면 가서 고치시고요. 하여튼 간에 금메달 처음 따면은 그거는 역사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참가한 올림픽 중에서 첫 금메달은 다른 금메달 수십 개보다도 항상 기억되는 금메달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앞날의 미래에 지금은 이렇게 침략을 받고 환란을 당했잖아. 근데 우리 미래도 어떠냐? 우리 미래도 그런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진보주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한 2년 되면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약정할 때 2년,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때 되면 못 쓴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새 거 사라고요. 그러니까 새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광신적으로 합니다. 광신적으로. 핸드폰이 지금도 통화가 안 되는 거 다 되지. 그런데 왜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뭐 3G, 4G 막 나갑니까, 그게. 편리한 거에 대해서요,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달에도 가고, 인간이 100층짜리 빌딩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전 세계가 불타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소돔성 불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전 세계를 수십 번도 멸망하고도 남습니다. 말세에. 그리고 전쟁이 나면 재래식 전쟁이 아니에요. 예? 재래식 전쟁은 그냥 도망가고 뭐 하나 둘 죽으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더라도요. 옛날에 병이 아닙니다. 옛날에. 옛날에 뭐 전염병이 막 돌아서 막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흑사병이 돌아서 막 죽고 그랬는데 앞으로 일어날 그런 병이 과연 인간의 의료로서 통제가 되느냐. 통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낙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기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그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울 건가? 진짜 하나님의 도성에 강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과 안식으로 번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걸 믿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적으로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 중에서요, 말세에 제일 좋은 걸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살 빼는 걸 고민하는 시대는 지금밖에 없었어. 예? 그리고 동물원에다가요, 동물을 가둬놓고 호랑이, 사자 이렇게 구경하고 돈 내는 건 지금 시대밖에 없어. 다 잡혀 먹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와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 세계 복음화가 전파돼가지고 누가 뭐라 합니까, 지금. 그리고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말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이 전파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걸 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채워져야 되는 그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채워졌다고 지금. 언제 문 닫을지 몰라. 그런 그 좋은 때에 우리가 와 있지만은 또 한편 이 말세에는 대환란이 있는데 영적인 면에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직전에 가장 극악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또 우리 앞에 있는 말세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당할까요, 그거를? 예? 가장 그 교회로 볼 때도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가 교회에 오는 환란 중에 큰 환란인데, 그런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기다렸다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 사탄의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어하시고 통제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그 영광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시작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 경배, 찬양, 예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우리의 먼 미래와 장래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편에 고백해야 될 우리 고백이고 시편에 노래해야 될 우리의 노래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는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괜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세상 너무 힘드니까 피해야 되겠다. 뭐 심지어는 뭐 불면증이 있어도 교회로 오고요. 그게 잘 주무신다고 처음에 오면은. 예? 어디 가서 말도 못하잖아요. 얻어맞아서 말도 못해, 하소연도 못해. 근데 뭐 하나님께 나오면 뭐 온갖 얘기 다 해. 하나님 집도 내면서요, 차도 내면서요, 뭐 우리 아들 딸도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그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정말 피난처를 찾아서 와요. 그렇지만은 피난처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은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복락을 지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드리는 백성, 찬송하는 백성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한국 사람들은 뭐 빵을 먹고 나서도, 요새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빵을 먹고 나서도 뭐라냐면 집에 와서는 김치 생각이 나고 그래요. 호텔 가서 실컷 뷔페가 잘 먹고 와서도 집에 와서 뭐 김치찌개 없나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 네. 가가지고 호텔 뷔페 계속 먹고 나면 고추장이나 이런 거 없나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그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맛이나 또 다른 체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렇죠? 술 먹는 사람이요, 밥을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요, 술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야. 아,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 그러잖아. 술 들어가는 배 따로 있고 밥 들어가는 배 따로 있다지, 그죠? 그거를 못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코에다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인간 속에는. 아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번영의 길입니다.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빠져가면 죽어요. 그렇지만 강가에 살게 되면요, 풍요롭고 안식이 있고 평안해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믿는 거는 인간 믿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요. 그거 안 나와요. 그리고 없는 데 가서는 보채는 거는요, 진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상한테 가서요, 이거 내놔라, 밥 내놔라, 술 내놔라 하면요, 웃어요, 웃어요. 네가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구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우상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요, 내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야 되지.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열심을 다합시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모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더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가정살림을 살아야 돼요. 주부의 본업은 주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알바 나가고 회사 직장 나간다 해가지고 그냥 손 놓으면 가정이 황무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부로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회사 나가는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 열망은 우리 속에 더 넘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왔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 거 없다는 사람은요, 아주 덜된 사람이에요. 워낙에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되찾기 운동, 신앙 되찾기 운동,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열심을 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천하만민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